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까라솔 적심 후 꼬집기 성공한 자구들 있죠. 그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자구들 많이 자라면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제가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예전에 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요 아이들이었거든요. 엄마 입장들이 굉장히 많죠. 엄마 입장들이 굉장히 많고, 예. 요랬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자구들이 작죠. 엄마 입장들은 지금 많이 말라서 저절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작고 이렇게 요랬던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아분이 있는 아이는 이렇게 변했어요. 분홍빛 물들었는 거는 좀 많이 빠졌죠. 베란다에 햇빛이 좀덜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요 빨갛게 라인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엄마 입장이 아직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요 아이들이 다 자랐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요 엄마 입장이 요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더 제대로 모습을 찾을 것 같아요. 줄기 목대도 약간 짱짱해져서 푸른 기도 없어지고 많이 잘 다져진 것 같아요. 아까 사진보다 많이 자구들이 많이 자랐죠. 자구들이 자라갖고 원래 있었던 입장들은 또 얼굴이 좀 작아지면서 짱짱해지고 그리고 자구들은 또 얼굴이 커지고 이러니까는 섞여서 잘 분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차이는 나요. 요 아이는 원래 있던 입장이고 요 아이들이 자구들이 자랐는 입장. 조금만 더잘 다져지면은 수영이 예쁠 것 같아요. 전에 보여드릴 때는 요 아이가 수영이 더 예뻐질 것 같았는데 아직 요 아이가 자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요 아이보다. 다 자라면은 또요 아이가 더 나아질는지 여기 자구들 있죠? 많이 자랐어요. 요 아이는 얼굴이 아직 좀더 커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좀 많이 자랐고 화분이 커서 그런가? 요 아이들 아직 엄마 입장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맞죠? 여기. 아까 사진보다는 많이 좀, 좀 어른스러웠었다 그래야 되나? 좀 짱짱해진 것 같죠? 이렇게 잘 다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쁘게 더잘 키워서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적심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요. 아, 예전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요렇게요. 요랬던 아이가 많이 커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요. 좀 푸릇해지긴 했는데, 지금, 목대도 조금 올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많이 커졌죠. 그런데, 요한 아이가 좀 다른 애보다는 안 크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목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그래서 보니까 목대가 여기 입장도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고 아주 이제 제대로 목대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라면은 요 화분에서 그대로 키울까 봐요. 목대가 어느 정도 자꾸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은 여기 자꾸 올라오고 또 자고 하나씩 달리면은 요 화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 하나만 좀잘안 자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안 되면은 한 뽑아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많이 자랐어요. 괜찮겠죠? 이 화분에. 그런데 이 화분이 좀큰것 같아도, 제가 마사 비율을, 화분이 크다고 마사 비율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물을 또 흠뻑 줬는데도, 그렇게, 그렇게 웃자라고 퍼지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엄마 입장이 이제 다 떨어져야 제대로 그거 하는,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이 까라솔은 동영다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물을 조금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적심도 가을에 해주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봄에 해주려면은 좀 이른 봄에 해주는 게 낫고 그래서 저는 좀 이른 봄에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요대로 여름에 잠을 잘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엄마 입장이 다 떨어지면은 더 좋겠는데 하여튼 요대로 이제 생각보다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중간에 또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답니다. 완전하게 엄마 입장 다 떨어지고 또더 예뻐지면은 제가 또한번더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영상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